자, 이번엔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번 시간에는 폴리시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진트리 순회 구조 중에 전위, 중위, 후위 표기, 후위 순회 기법이 있죠. 그세 개의 기법을 컴퓨터 명령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표기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트리를 순회를 하는데 순회는 알고리즘을 이제 알겠어.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순회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 명령어와 연계돼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폴리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진트리 순회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컴퓨팅 환경에서는 중위 표기법을 주로 전위나 후위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는 점 일단 기억하시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표기법의 종류를 보면 전위 표기, 중위, 후위가 있는데 주로 중위를 전위나 후위로 표현해서 쓴다고 되어 있죠. 전위 표기는 연산자가 가장 앞에 옵니다. 중위는 연산자가 가운데 옵니다. 후위는 연산자가 뒤에 옵니다. 트리 순회 구조에서 루트의 위치가 전위, 중위, 후위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원래 전위 순회 같으면 루트가 여기에 와요. 중위는 여기 오고 후위는 여기 오거든요. 근데 표기법으로 바꾸면 연산자가 그 위치에 와요. 그러니까 루트의 위치가 곧 연산자의 위치로 잡는 것이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전위는 2주소 방식이고 중위는 1주소 방식이고 후위는 0주소 방식입니다. 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주소가 몇 개가 필요하냐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폴리시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연산자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걸 폴리시 표기법인 전위 표기법과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하라고 하면 전위 표기법은 연산자가 어떻게 되죠? 가장 앞으로 오면 되죠, 무조건. 연산자가 가장 앞으로 오면 되죠. 그죠? 이게 전위 표기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연산식이 있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괄호를 처리합니다. 괄호를 처리해 줍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괄호를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괄호를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연습장 한번 해보세요. 연산자를 괄호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괄호를 친 다음에 나누기 연산자를 그 괄호 앞으로 옮깁니다. 바로 포함되는 직접 괄호 바로 앞으로 옮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옮긴 다음에 괄호를 제거하면 전위 표기법이 되고요. 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산식에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괄호를 칩니다. 괄호를 친 다음에 연산자를 뒤쪽으로 보냅니다. 지금 괄호 밖으로 바로 보냈죠. 괄호 밖으로. 그리고 괄호를 제거하면 연산자가 전부 가장 뒤에 후위 쪽에 몰려 있죠. 이게 후위 표기법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요걸 연습장에 한번 해보시면 이런 유의 문제들은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리시 표기법은 뭐와 연관 있죠? 이진트리의 순회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이해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